힘들고 외롭고 지겨운 하루하루가 사랑으로 바뀐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. 내일은 또 뭐라고 누굴 만나야 하는지 잊을 수 있게 한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. 안녕하세요. 몇 달 전에 가수가 된 유승우입니다. 나의 마시멜로우 만나요 tomorrow 사랑을 품에 안고. 일단 주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좋은 기회로 가수가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가수가 된 저를 신기해하기도 하고 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음악에 대한 칭찬보다는 가수가 되어서 기특하다고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. 변하지만 않기로 앨범 끝나고는 여러 가지 많은 공연이라든가 뭐 버스킹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틈틈이 지냈고요. 이제 쉴 줄 알았는데 마냥 쉬지 못했어요.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앨범을 준비 중이에요. 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꼽자면 이제 뭐 음악적인 걸로도 제가 아 이런 게 낫지 않아요?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타협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제가 나올 때 또 공교롭게도 한국의 가왕이신 조용필 선생님 님과 싸이 선배님이 이제 겹치게 되어서 그런 것도 그분들이 나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,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신곡은 아직 준비 중에 있지만 제 자작곡이 그래도 한 두어 곡 정도는 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주가 된 자작곡을 말해드리자면 좀 기존에는 되게 봄 시즌에 제가 앨범을 냈기 때문에 약간 느린 템포의 곡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한 곡 정도는 이제 약간 제가 기존에 하던 그런 리드미컬한 노래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. 제 자작곡으로. 네, 저는 이번 신곡에 다른 장르를 시도해 볼 생각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장르의 차이라도 제가 뭐 R&B를 해도 이제 어쿠스틱이 섞인 R&B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기타를 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타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아직은 약간 이른 것 같고요. 안 날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아직은 준비 중이라 모르겠는데 장르의 제한은 두고 싶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또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가을을 넘어서 이제 가을이 와서 조금 조용한 발라드라든지 그런 노래도 약간 할 것 같습니다. 콜라보나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가수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는 옛날에
이제 뭐 많은 선배님들도 얘기를 했었고 뭐 아이유 선배님도 얘기했었고 뭐 많은 래퍼분들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? 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후로는 제 꿈이 되게 막연하게 가수였잖아요. 하고 싶은 게 명확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제가 뭐 학생이라서 그랬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좋은 기회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꿈에 몇 발자국 조금 많이 다가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찍 자리를 잡아서. 퍼스타케이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뭐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생방송 때 선곡을 바꾸지 않을까요? 제가 생방송 때 약간 말아먹은 작품들이 있었나요? 제가 되게 슬퍼서 못 불렀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 그때 울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내가 좀 재현을 잘해서 좀 더 잘 불렀으면 아 좀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선곡을 좀 바꿀 것 같습니다. 슈퍼스타K의 최고의 라이벌을 고르자면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친하게 생활했던 형 누나들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벌보다는 동료 의식이 훨씬 강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관점이 약간 다르게 해서 라이벌이 아니라 내가 저는 약간 그분보다 못 미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이제 자극이 생기는 그런 형님은 있으신데 그분이 로이 김씨죠. 아주 잘 되셨어요.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속삭이는 롤모델은 누누이 말하지만 제이슨 브라즈죠. 제 롤모델은 제가 기타를 잡게 한 것도 잡게 해준 사람도 그분이고 이제 제가 그분의 음악을 가장 즐겨 들었고 가장 많이 들었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돼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. 공연하기 전에 이제 팁 같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공연할 때 소변 많이 올까봐 화장실을 꼭 들릅니다.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음악을 듣게 된다면 제가 슈퍼스타 K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했던 음악들 중에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사실 제 노래가 아니긴 한데 이제 슈퍼위크 때 했던 포맨의 헬로우를 들려줄 것 같아요. 이제 그때 제가 느낌이 남다르기도 했고 이제 제가 혼자 느끼기에 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제 추억에 젖고 노래도 상당히 좋고 저를 남자분들이 그렇게 싹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 노래 할 때는 남자분들도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.